아, 자, 우리 네. 오픈식 하시죠, 오픈식. 오픈이요? 네, 위로 딱 올려 올렸어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네. 라지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픈이 라지요. 저는 송파 이캠프에서, 예. 저희 택배 업을 하고 있는 임우창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우리 그 송파 이캠프에 예. 같이 이제 입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8,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계시죠. 퀵플레스 배송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년 정도 이제 돼가고요. 그럼 지금 나는 퀵플레스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완전히 적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이 일의 장점하고 단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점은 수입이 이제 예, 높은 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이제 몸이 힘들게 이제 단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 입차하시나요? 지금 이제 뭐 격주로 해서 뭐 5일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오던. 주 5일 입차하시면 매출이 네. 6일보다 조금 안 나오고 싶은데. 조금 주긴 하시나요 그래도? 그래도 네, 적당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인데. 예. 그 여름 휴가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직 일단 정해진 건 없는데. 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그 HR 영상 댓글에 보면 예. HR은 매출 상위 1%만 촬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1%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것만큼은 HR의 상위 1%다라고 자신하시는 거 있나요? 빡센 구역이다. 여기만큼 빡센 구역은 없다. 있겠죠. 있는데 일단 여기 이 캠프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HR에 예.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 뭐 더 이렇게 뭐 할 건 없는 거 같고 그냥 지금처럼만 이제 또 계속 그냥 잘 또 이렇게 소통 잘 되고 잘 굴러갈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리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시니까 얼굴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네, 네. 자, 오늘 여기 어디죠? 여기 오늘 우리 인증 캠프, 강진 모바일 캠프에 저희 드림카랑 함께 왔습니다. 네. 아침에 그럼 출발 일찍 하셨겠네요. 저희 아침에 5시에 네. 일어나서 6시부터 출발한다고 고생을 했으니까요. 전 5시에 사무실 도착했었는데. 5시에요? 네. 네. 빠르시네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아, 예. 고생 많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날씨가 원래 좀 비를 예상하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날씨가 갑자기 맑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좋게 네. 해가 딱 날 때 커피도 드리고 네. 아주 저희 행복을 전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오늘 휴일인데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그 동료분들이 몇 분이 같이 배송 업무하고 계시죠? 고정으로 10분 계시고요. 서포터분 2분 계셔서 12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키플레스 배송은 시작하신 지가 한 어느 정도나 되셨죠?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키플레스 업무에 대해서 조금 다 적응하셨다고, 100% 적응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조금 더요? 네. 한 몇 프로 정도 그럼 적응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80점 정도? 80점? 네. 겸손하시네요. 1년 6개월인데. 자, 그러면 이전 직업하고 우리 퀵플레스 업무하고 연관성이 좀 있으신가요? 남편이 택배를 하고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하다가 따로 나와서 쿠팡에서 일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배우자분은 아직 원래 하시던 택배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둘 중에 누가 더? 아, 남편이 일찍 끝나고 와서 도와줘서 제가 조금 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도움을 좀 받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80죠. 아, 네, 그러시네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 일의 장점하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힘은 좀 들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단점은 아직 모르시고요. 네. 주에 며칠 정도 입차하시죠? 주에 네. 지금 6일이요. 주 5일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제 주 5일로 바꾸려고 네네.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혹시 이제 여름인데 피서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안 그래도 휴무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 스케줄은 어떻게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아,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네. 3일 연휴를 갖자고 지금 스케줄 조정 중에 있어요. 아, 그러면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휴가지는? 그냥 저는 집에서 집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거 매출 말고 네. 난 이것만큼은 HR에서 상위 1%다라고 자신하시는 거. 미모.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제가 밴 중에서는 미모로서는 1등입니다. 아니요. 아니,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지금 어디일까요? 여기는 아산 캠프예요. 아산 캠프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저기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산 캠프 담당하고 있는 팀장 강교환. 장효진 팀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우리 본사 오피스 인원들 총출동해서 제가 우리 아산까지 와서 네. 아침부터 지금 우리 커피 드링카 진행했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 날에 커피장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산 캠프에는 자판기가 없어서 시원한 커피를 먹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얼음 아이스 커피로 가지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팀들 전체 다 내려와 주셨는데 오피스 팀 전체 오신 게 아산 캠프가 딱 하나라고 들었어요. 아, 저희가 이만큼 특별하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방금 전에 당진도 갔다 왔습니다. 아산 캠프 위해서 많이들 고생해 주시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아시다시피 8월달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좀 화이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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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최대입니다. 아산 팀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예전부터 이제 뭔가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본사에서 좋은 의미로 계기가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좀 아산도 좀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HR그룹 탐이라고 합니다. 아산은 뭐 제가 자주 오지는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제 팀원분들도 뵙고 우리 팀장님들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자주 팀원분들 보면서 계속 이런 좋은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평택 3PL에서 킥플렉서로 근무하고 있는 금진호라고 합니다. 평택 캠프에서 총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분 정도 계시는 거죠. HR. 네네. 지금 킥플렉스 좀 배송 업무 하신 지는 얼마나? 제가 7월 21일부로 딱 1년 됐습니다. 나는 지금 이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비교하면은 네,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배워가면서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적응해서 한 몇 프로 정도? 90% 정도? 90%요? 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요. 좀 겸손하신 분들은 80%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럼 이전 직업하고 지금 이제 우리 퀵플레스 업무하고 네. 좀 연관성이 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에 했던 일은 이제 정밀 가공 쪽으로 이제 기술직 쪽으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요. 그 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카플렉스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아예 퀵플렉스로 이제 전향을 아예 했습니다. 이 일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요. 장점은 아무래도 요거죠. 네. 솔직히 수익 면에서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 했을 때보다는 월등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이제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적응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좀 커버도 되고, 이제 또 나름 또 운동도 된다는 또 나름 또 장점이, 단점이지만 장점도 되기도 하고요. 주에 한 며칠 정도 이차를 하시나요? 현재 지금 격주 주 5일로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이 된 상태고. 그러면 주 5일 입차하시면 격주지만 네. 주 6일로 계속 풀로 하시는 것보다는 소득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좀 많이 영향이 있나요? 소득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항상 그 기준치에서 항상 그 이상은 항상 나오는 것 같고요. 소득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더 쉼으로써 사실 주 6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루 쉬고 나서 다시 출근을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체력 회복이 100%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 5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틀 정도 쉬면서 그래도 하루 쉬었을 때보다는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무래도 조금 더 체력적으로 수월하고.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좀 휴식기도 필요하고. 네. 저는 7월 초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가족끼리? 네. 몇 박 정도? 제가 3박 4일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네. 그때 스케줄이 그렇게 빠질 수 있었었나요? 네네. 그때 저희가 이제 평택 자체에 대해서 팀장님이 좀 이제 배려를 좀 해주셔서 저희 자체만으로 이제 1인당 휴가를 이제 다 부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써서 이제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얘기가 이제 29개월 됐는데 이제 애기랑 이제 좋은 추억 잘 만들고 그러고 잘 놀다 왔습니다. 저는 평택 3PL에서 지금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이효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효성님.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 캠프 분위기 좀 어떤가요? 다 고루고루 잘 지내고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죠. 네. 다 좋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님도 많이 도와주시나요? 지원도 해주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년 8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거의 고참님.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키플레스 네. 업무에 대해서 거의 한 몇 프로 정도 나는 이제 완성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평택 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또 뭐 본캠이나 또 저희는 이제 특별히 프레시백이나 야간 배송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이제 앞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적응해 하면 또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니까 여기 평택 내에서는 그래도 좀 완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셨던 일은 어떤? 회사를 이제 한 4년 정도 다녔는데 생산직으로 다녔고 대학교 나와서 이제 회사 4년 다녔는데 그냥 아예 연관이 없었고 제가 기계 전공이어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낫죠. 그 전에 직장 만족도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예, 네, 뭐 숫자로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네. 말씀드리면 직장 전에 다녔던 데는 뭐 직장마다 다르니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달라서 뭐 모르겠지만 한 저는 한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그래도 한 8, 90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예. 100은 안 되네요 아직. 그렇게 너무 완성형으로 말하면 너무 약간 좀 주작 같잖아요. 네. 대본 같고. 네, 솔직한 게 좋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도 1년 넘게 일을 하면서 명확하게 단점은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일단 그거는 하나 깔고 들어가야 돼요. 전에 회사나 보통 회사들은 아침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근무만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 역량마다 이제 퇴근하는 시간도 다르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 자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일하는 업무 시간이 대부분 다 길어져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 끝나시는 분들이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끝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조금 많이 큰 단점이다. 근데 이제 장점은 그거에 대한 리턴 값이 확실히 있어요. 평소 그냥 보통 회사에서 받는 돈보다는 훨씬 많이 받으니까
그런 리턴값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혹시 그 주에 며칠 정도 입차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격주 5일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주는 5일, 그 다음 주는 6일, 뭐 또 5일, 6일 이런 식으로 이틀 하루 이렇게 휴무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캠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이나 20명 이상 더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내가 뭐 경조사를 챙겨야 되거나 아니면 뭐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더 실수가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팀장님이나 팀원들이랑 조율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어서 딱히 휴무에 대해서 제가 막 크게 막 신경 쓴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캠프에서는. 혹시 올 여름에 여행이나 아니면 휴식 이런 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부모님이랑 이제 해외여행 갈 생각 지금 하고 있고 예정을 잡고 있고 나머지 팀원분들도 지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갈 예정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이거를 시스템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뭐 사람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복지적인 이것도 복지라고 하면 복지일 수 있는데 복지적인 부분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해외 어디로 계획이 있으시죠? 일본이나 중국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는 일본인데 부모님이 중국 가고 싶다고. 우리 평택은 주로 이제 해외 바람이 좀 부른 것 같네요, 그죠? 야,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막 4일 막 이렇게 쉬고 5일 쉬고 하니까 국내보다는 해외를 좀 더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해 1캠프 야간에 일하고 있는 최병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상동 캠프 야간에 같이 동료들 입차하시는 동료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10분 정도. 네. 이 퀵플렉스 업무 시작하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저는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굉장히 더워요, 습하고. 네. 그럼 이제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뭐 특별한 뭐 노하우나 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냥 저희는 이제 추가 휴무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서포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힘들 때마다 이제 추가 휴무를 넣어서 이렇게 좀 쉬고 놀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장점이네요, 그죠? 예. 네.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을 수 있죠, 그죠? 휴식이. 네. 그럼 지금 이제 주에 그럼 며칠 정도 입차하시죠? 저는 주 6일로 하다가 요즘 좀 힘들어서 뭐 주 5일 할 때도 있고 뭐 약속이 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하면 어쩌다 한 번씩 4일 할 때도 거의 주 5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아, 주 5일. 네. 매출이 좀 줄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큰 타격은 없으신가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네. 좀 길게 가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그게 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돈이 또 아쉬우면 또 언제든지 주 6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여름인데 네.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막 이제 피서, 네. 네, 가족여행. 저는 8월 초에 추가 휴무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여기 바닷가 해변으로 가족들이랑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현재 지금 김해 2캠프 주가 야간으로 일하고 있는 장준호라고 합니다. 장준호님. 예. 굉장히 덥거든요, 우리 김해가. 예, 습하고요. 예. 네. 컨디션 어떻게 조절하고 계시죠? 현재 뭐 따로 뭐 그냥 좀 약 같은 거 챙겨 먹고 있고 주간 저기 물 같은 거 충분히 섭취하면서 그렇게 좀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HR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 물량이 좀 튄다든가 예.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 동료분들이 많이 좀 서포트 해주시잖아요. 예. 예. 좀 요 김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현재 지금 서로 이제 뭐 취업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취해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투입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준호님은 주로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도움을 받는 편이신가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여기 김해 2캠프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다른 노선들을 빠삭하지를 못해서 이제 도와주지는 못하고요. 그냥 초반에는 좀 도움을 받다가 이제 좀 차츰 이제 적응이 됐을 때 이제 도와주고 그래야 돼. 그럼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적응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어느 정도 지금 노선은 이제 제가 원래는 서포트 하다가 지금 이제 고정으로 바뀐 지가 한 달 정도 돼서 예, 지금 적응은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업도 지금 키플에서 업무하고 좀 연관성이 있으신가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전혀 서비스. 다른 일을? 예. 예. 그럼 어떻게 지금
아직 적응 중이시고, 예, 거의 한 80% 적응 중이시고, 그러면은 그 전에, 직업하고, 지금 우리 키플렉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장단점이 있다면? 그 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 12시간 근무를 했던 직업이라, 지금 현재 뭐, 야간에서는 빨리 끝난다고 치면은, 한 7시간, 8시간 근무하는 거라서, 제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추가적인 좀 뭐 알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직업으로는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에 며칠 정도 입차하시는 거죠? 주 격주로 이제 5일하고 6일 이렇게 입차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주 5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다른 팀원들도 다 찬성해가지고 이제 주 5일로 바뀌어 격주로 바뀌어가지고 다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번 달 하면 1년 정도 될까요? 아, 1년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여기 적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적응 끝냈죠. 광주 분들은 굉장히 빠르시네요. 다른 데는 1년 됐어도 이제 아직 80%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벌써. 그러면 이전에 직업이 이 키플렉스 업무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나요? 코칭을 한 4년 동안 했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단점하고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장점은 제가 하는 만큼 가져간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일이 재밌어가지고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에 며칠 정도 입차하시는 거죠? 주 6일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주 5일 바뀌었어요. 매출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고충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딱히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생긴다면 다 형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뭐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자 HR에 바라거나 하고 싶으신 말? 일단 감사드리고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 이제 고생한다고 커피도 주시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우선 감사드리고요. 가장 하나 더 감사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저한테 일자리를 주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HR그룹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HR그룹은 이제 시작입니다.